네. 정환이는 왜 무뚝뚝한 성격이 되었을까? 엄마,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친절한 우리 아들. 아, 우리 정환이 친절하네. 형, 이거 먹어. 동생아, 넌 참 친절하구나. 할머니, 할머니, 주세요, 주세요. 아, 제가 드려드릴게요. 아이고, 친절도 하여라. 아, 할머니. 밝고 싹싹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 사실 나는 쌍문동의 재간둥이자 귀염둥이였다. 가, 할게. 어, 가, 갈게. 출출하네. 빵이나 사 먹을까? 그 순간 눈치 없는 나의 허기는 내 성격을 송두리째 박아놓고 말았다. 그때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왔어요. 빵 이거 제가 꺼내 먹을게요. 아니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꺼내 먹을게요. 아휴, 친절해라. 이거 한 개요. 앉아서 편하게 먹어. 어? 아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아우, 무거워. 아우, 내 팔아. 잠시만요.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그래? 아유, 고마워, 성숙아. 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어째 이렇게 친절할 수가. 친절한 학생, 호빵 하나 더 먹어. 아, 안 드셔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친절한 학생은 이렇게 빵빵한 호빵 많이 먹어야 돼. 아, 네. 먹어. 네, 여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혼해. 친절한 학생, 아직도 안 먹었어? 빵빵하게 먹으라니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공짜. 대신 친구들한테는 비밀이야. 뭔가 이상하다. 호빵은 빵빵할 때 먹어야 되거든. 먹어. 아유, 네. 우리 친절한 학생, 빵빵할 때 먹으라니까. 어, 먹어 먹어 먹어. 어이구, 못 먹겠다. 잠깐만. 왜왜 왜?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상하다. 다음에 먹을게. 아니야, 먹고 가. 먹고 가. 죄송합니다. 어, 학생. 어, 빵빵한 호빵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빵빵한 호빵 먹고 가. 그때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고 김사장. 아이고 김. 이거 정말 반가워요. 오늘 뭔 일 있나? 집이나 보자. 왜 사람들이 올레기가 UHD TV를 그렇게 찾는 거죠? 국내 최대 UHD 전용 채널로 버질도 빵빵, UHD VOD도 빵빵하기 때문이지. 게다가 최신 미드 600여 편을 국내 최초로 미국과 동시에 볼 수 있다죠? 우리 집도 이제부터 올레기가 UHD TV 보는 거죠? 그러자구나. 생생하다, 재미있다, 감동이다. 이제 당신이 먹을 차례. 정환아, 빵 먹어, 빵. 뭐, 고맙습니다. 아. 오빠! 친절한 아들! 친절한 학생! 오빠, 빵 먹어! 빵! 아. 빵 먹으라고, 빵. 형! 형! 빵 먹고 갈래? 아. 친절함 때문에 큰일을 겪고 난 뒤 난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다. 나! 변해버릴래! 아줌마는 쌍문동을 떠나셨고 4주마다 사랑과 전쟁을 반복하며 법원 일대를 전전하신다고 한다. 그날의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환아, 정봉아, 일로 와서 이거 좀 들어봐라. 아, 죄지. 맨날 TV만 새로 바꾸면 뭐해? 볼 게 없는데. 그 참 모르는 소리 한다. 에이? 올레 기가 UHD TV는 전용 채널이 있습니다요, 지타님. 볼 게 많다고. 와, 우드 TV. 형, UHD. 형은 줄여 읽는 걸 좋아해.
자자야 보래 보래 자. 잠깐 잠깐 왜?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상하다. 다음에 먹을게. 아니야 먹고 가. 먹고 가. 죄송합니다. 어 학생. 어 빵빵한 엄마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빵빵한 엄마 먹고 가. 그때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 호빵 먹어. 빵빵 호빵. 하루만 더 먹고 가. 아이고 김 사장. 아이고 김. 이거 정말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뭔 일 있나? 집이나 보자. 왜 사람들이 올레기가 UHD TV를 그렇게 찾는 거죠? 국내 최대 UHD 전용 채널로 거질도 빵빵, UHD VOD도 빵빵하기 때문이지. 게다가 최신 미드 600여 편을 국내 최초로 미국과 동시에 볼 수 있다죠? 우리 집도 이제부터 올레기가 UHD TV 보는 거죠? 그러자꾼. 생생하다, 재미있다, 감동이다. 이제 당신이 먹을 차례. 정환아, 빵 먹어, 빵. 뭐, 고맙습니다. 아. 오빠! 사랑하들! 친절한 학생! 오빠, 빵 먹어! 빵! 아. 빵 먹으라, 빵. 형! 형! 빵 먹고 갈래? 아. 친절함 때문에 큰일을 갖고 난 뒤 난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다. 나! 변해버릴래! 아줌마는 쌍문동을 떠나셨고